안녕하세요. 평안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바이오스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뭐 자동 오버클럭 하는 방법이나 펜 속도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바이오스 항목 설명 조금 해주고 수동 오버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실 기가바이트 보드가 정보가 좀 적어요. 뭐 아수스나 MSI한테 비해서요. 지금 기가바이트 보드가 사실 바이오스가 저 앞에 두 보드에 비해서는 조금 불편한 편인데, 그거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이, 선입견은 아니죠. 사실 제가 봐도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 불편함을 조금 덜어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한테 펜속 조절 한 번부터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미 세팅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딜렉트 키를 누르고, 기가바이트 보드, 바이오스 화면에 들어가면 딱요 화면에 뜰 겁니다. 요 화면에 뜰 텐데, 여기서 여러분 F6번 누르면은 스마트 펜 모드로 갑니다. 마우스 클릭으로 뭐 F6번 눌러도 되는데, 지금 제그 얼굴 때문에 안 보일 텐데, 여튼 그냥 F6번 누르십시오. F6번 누르면 요 화면에 뜰 텐데요. 여기서 펜 속도 조절을 저는, 지금 뭐 기본이 무음이잖아요. 무음인데 수동으로 할 거예요. 수동하면은 요런 항목이 쫙뜰 텐데, 일단 CPU가 보통 100도의 스로틀링이 걸리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속도는 90도쯤에 돌게 할게요. 물론 여러분 80도에 돌게 됩니다. 기본 설정이었던 80도에 둬도 되는데, 저는 90도 정도 둘 겁니다. 왜? 계속 최고 속도로 돌면 시끄럽거든요. 그리고 최소 속도는 좀 올려주겠습니다. 물론 뭐 조용하게 쓰고 싶은 분들도 많겠지만, 40% 정도로 돌려도 소음이 그리 심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걸 밀었으니까 이 점도 같이 밀어주셔야 됩니다. 안 밀어주면은 앞에 거 조절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적당히 밀어주겠습니다. 펜속도 90%에 뭐 80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가변하면 가변할수록 시끄러움이 더하니까, 저는 이제 가변하는 게 싫어서 사실상 상온 수준만 되면 비슷한 펜속으로 돌게 이렇게 올려서 맞춰 놓겠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한60% 넘어가면 좀 시끄러우니까 대충 60%에서 상온이 유지되게 바꿔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60% 정도면 크게 안 시끄럽거든요. 대부분 공랭이나 수냉이요. 그리고 자, 한 70도가 넘어갈 때부터 급격히 온도가 올라가게 그래프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게 60%에 70도 구간이거든요. 밑에 게 템퍼니까 온도인 건 아시죠? 그리고 위에 거는 펜속입니다. PWM 기준으로 100%, 80, 60, 40. 이런 식으로 맞춰놓고 저장하면요. 처음 키자마자 상온 상태가 보통 20도가 넘을 테니까 40%도 돌 겁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부하가 가면은 사실 뭐 금방 30도가 넘거든요. 30도 중반에 나올 거예요. 애초에 고성능 CPU는 아이들도 30도 중반에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는 계속 60%를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70될 때까지. 그럼 펜이 전혀 가변하지 않잖아요. 소음에 덜 시달립니다. 근데 내가 진짜 과한 부하를 줄 때는 확연하게 펜속이 올라가게 지금 세팅을 해놓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세팅해놓으면은 여러분 수냉 쓰고 게임할 때는 보통 요 70도 이하로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별 불편 없이 쓰실 거고요. 그리고 작업을 하게 된다면 최대 성능을 내고 스로틀링 걸리지 않는 풀 속도까지 금방 올라가면서 소음이 좀 있겠지만 성능을 풀로 뽐내는 문제가 없게 세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F10 누르고 저장하고 나가기 하시면은 바로 펜 세팅이 됩니다. 쉬프 펜 세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갑니다. 이번에는 뭘 보여드릴까요? 자동 오버클럭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선 자동 오버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고급모드로 들어가야 돼요. F2번을 누르시면 바이오스 상태 들어간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어드밴스 모드로 바뀌어요. 방금 전에 이지 모드였잖아요. 여기 갔을 때 자동 오버가 옵션이 정말 쉬운 데 있는데요. 일단 이 즐겨찾기 쪽 말고 트위커드 말고 세팅 시스템 인포까지 넘어가세요. 시스템 인포까지 넘어가면은 여기서 시스템 언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무래도 한국어가 편하실 테니까 기본이 영어로 되어 있을 텐데요. 요걸 한국어로 바꿔주십시오. 바꾸자마자 뭐 적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인 트윅 이 항목으로 가주십시오.
이 항모로 가면은 제가 지금 제일 밑에 내려와 있는데 시작 지점은 여길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CPU 업그레이드. 이 CPU 업그레이드 부분은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게이밍 프로파일로 바꾸시면요. 이 코어가 없어집니다. 그냥 P 코어만 활성화돼요. 제가 지금 13700K 쓰고 있는데 13700K가 P코어만 활성되면서 8코어 16스레드 제품으로 바뀝니다. 뒤에 붙어있는 추가 8코어는 사라져요. 이게 뭔 의미가 있는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게임이 E코어에 할당이 되면은 잔넥이 생깁니다. 그래서 E코어를 아예 그냥 비활성화 시키고 P코어에만 집중하도록 만드는 프로파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은 뭡니까? 맥스 퍼포먼스 프로파일 돼 있는데 이거는 원래 13700K가 싱글 부스터가 54배수인가까지 올라갈 거예요. 두 번째 코어까지 그럴 거고, 올코어 부스터는 53배수입니다. 그리고 2코어, 올코어 부스터가 42배수인가 그런데, 그거를 각각 0.1, 0.2 더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거 적용하고 나가면은, 올코어 부스터가 5.4가 되고, 그리고 올코어 P 말고, E, 에피션트, 효율 좋은 코어, 오클럭이 좀 낮은 저성능 코어, 걔가 4.2에서 4.4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렌더링 인코딩 같은 멀티 성능이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할때 다소 성능이 상승하고 그만큼 전력 소비량의 온도가 조금 올라가나요? 가요. 야, 여러분이 뭐 기름값을 써도 문제는 없고 아니면 게임밖에 안 한다. 나는 이거 가지고 뭐 멀티적인 성능이 필요 없다. 그러면 게이밍 프로파일 불러오세요. 혹은 게임도 하고 작업도 하고 다용도 쓴다 그러면은 이거 맥스 퍼포먼스 프로파일로 불러오시면은 CPU 오버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은 요새 대부분 메인보드 회사가 지원을 하는데요. 요런 XMP 부스터라는 걸 지원해요. 사실 XMP는 익스트림 메모리 프로파일이라는 줄임말인데요. 저게 기본 메모리, 우리가 쓰는 껌딱지 메모리 있잖아요. 마이크론 메모리, 뭐 삼성 메모리, 하이닉스 메모리,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 시금치들. 걔네들은 이런 프로파일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가바이트에서 자기들이 여러 메모리 가지고 테스트해보고 이 정도 값은 잘 들어가더라 하는 프로파일을 저장해뒀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비활성화 상태로 있을 텐데 여러분 그냥 삼성 메모리 샀다 쳐도 이건 누르고 여기 보면 삼성 있죠? 여러분 4800 메모리 샀다. 그러면은 6400은 잘안 들어가더라도 사실 6000 정도는 잘 들어가요. 그래서 이 프로파일을 그대로 불러와 써도 됩니다. 4800 메모리 두개 꽂고 삼성 거 혹은 하이닉스 거 샀다. 하이닉스는 6400이 잘 들어가요. 그냥 바로 이거 눌러서 불러오게 하면 됩니다. 불러오고 저장하고 나가면은 적용이 돼 있어요. 마이크론 메모리 샀다 그러면 아쉽지만 이 기능을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마이크론은 오버 더럽게 안 되니까 사실 마이크론 메모리가 지금 뭐 삼성 메모리보다 특별히 싸지도 않고 이 기능을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적용 잘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XMP 메모리 사지 않더라도 이런 오버클럭을 간단하게 쓸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적용하고 제가 하이닉스 메모리 쓰니까 하이닉스 적용해 볼게요. 그리고 저는 게임밖에 안 하니까 게이밍 프로파일 적용하고 이렇게 저장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까 펜 속도는 순행이나 공랭을 쓰든 보통 60% 이하로 돌면서 좀 조용한 소음을 여러분한테 들려줄 것이고, 그리고 게임밖에 안 하면 P코어 위주로 돌수 있게 자동으로 8코어 적용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아까 봤던 메모리 프로파일도 내가 지금 4800짜리 메모리 꽂았지만 6400으로 자동 적용돼서, 게이밍에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 겁니다. 한번 볼까요? CPU G 들어가면은, 이 원래 밑에 8코어 플러스 8코어로 적혔을 텐데 그냥 P코어 8로 적혔죠. 스레드도 16개고 원래 24개로 표기됩니다. i7인데 맞죠? 그렇게 표기되면서 게이밍 프레임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3200 DDR 메모리니까 곱하기 2 하면은 자기 클럭이죠. 6400까지 정상 적용이 된 거를 볼수 있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PC를 튜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좀 고급 자용입니다. 여러분이 패스하셔도 되는 내용인데 바이오스 항목을 조금 설명해드리고 수동 오버하는 방법도 약간이나마 알려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딜리트 키 누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장하고 나왔던 거는 저는 이제 디폴트를 바꾸겠습니다. 자, 디폴트를 바꾸면은 그 제가 아까 전에 한글 세팅해 놓은 거 그대로 돼 있을 거예요. 한글로 저장돼 있을 텐데 일단 즐겨찾기의 가장 간단한 항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멀티코어 성능 향상. 이거 굳이 안 키셔도 됩니다. 뭐 키면은 멀티 성능이 활성화 눌렀을 때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게 자동 해놓으면 됩니다. 자동 되고 CPU 클럭 배율 조정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127배수까지 돼 있죠. K 버전은 이렇게 배수 조절이 되거든요. 이거는 뭐 오버클럭 하겠다. 예를 들어 55배수까지. 이거 그냥 55 이렇게 클럭 눌러두면은 5.5기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 오버 안할 거면 그냥 오토 두시고요. 맥스 링 레이티오랑 민링 레이티오는 캐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캐시 최대치 얼마까지 터지게 할래? 최소치 얼마까지 터지게 할래? 이렇게 오버클럭 할수 있는 거고요. iGPU 비율은 이 내장 그래픽에 클럭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CPU 기본 클럭은 건들지 마십시오. 요거는 이제 기본이 100으로 돼 있을 텐데, 그, BCLK 오버라고, 베이스, 맞나? BC. 베이스 클럭 오버클럭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사실 난이도가 좀 있어요. 요거 조절할 때 같이 묶여서 캐시나 CPU 클럭, 메모리 클럭이 다 같이 바뀌거든요. 예, 그러니까 K 버전 CPU 쓰신다면 이거를 굳이 손댈 이유가 없어요. 밑에는 익스트림 메모리 프로파일인데요. XMP 목록이 있는 메모리는 이런 식으로 누르면은 6400. 뜨죠? 비활성 하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6400 메모리 아니거든요. XMP가 왜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기본 메모리인데. 아, 그 다음은 이제 CPU 로드라인 변경인데, 이거는 CPU가 그 부하가 높게 적용이 될때 자동으로 전압이 떨어지는 그런 기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커버 쳐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전압을 더 주는 건데요. 이게 익스트림이나 뭐 울트라 익스트림 이런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높은 전압을 주는 겁니다. 보통 깃발 보드는 하이나 터보 정도에서 세팅해두고 수도 오버를 합니다. 물론 이제 어느 게더 내가 넣는 값에 가까운지 확인하시고 수정하시는 게 원래 정석입니다. 보드마다 약간씩 차이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거는 CPU V코어잖아요. 이거는 CPU 전압 조절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3열선에 쓴다 그러면은 1.3V의 전압도 제대로 커버 안 되는 쿨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높게 줄 수가 없어요. 기본 전압 1.2로 돼 있지만 뭐 1.25, 1.27 정도에서 우리가 수동 오버를 하는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코스 한다면 다르겠지만. 시스템 메모리 멀티플러. 이거는 메모리 클럭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오토로 두십시오. 여러분 4800 명을 쓴 다음에 오토가 4800으로 적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CSM 지원.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레거시 방식으로 윈도우를 옛날에 깔아놓은 거를 SSD 재활용할 때 이거를 활성화 안 하면은 인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레거시 방식으로 깔아놓은 윈도우를 정상적으로 인식시키고 싶을 때 활성화하고 쓰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는 윈도우 10 같은 거 깔면은 그 UEFI로 깔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을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평범하게 윈도우 설치할 때는 직접 설치하고 쓸 때는 이 옵션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CSM 무시하셔도 되고요. 시큐리티 부트보드도 웬만하면 쓰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VTD는 그거예요. 가상화 기술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기본 옵션이 비활성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바일 게임을 자주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활성화해 두는 게 좋습니다. 가상화 앱 플레이어, 그런 뭐 모모 플레이어나 LD 플레이어 아니면 뭐 블루스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용하신다면 이거 활성화 해두시면 됩니다. 뭐 SATA 컨트롤은 무시하셔도 될것 같고요. 진짜 그 옆에부터가 찐 이제 수동 오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옵션인데요. 트위크 옵션. 여기 들어가시면 CPU 업그레이드. 아까 제가 이거 뭐라고 설명해드렸죠? 게이밍 프로파일은 코어 숫자를 그 이코를 날리는 겁니다. 맥시멈 퍼포먼스 프로파일은 뭐 0.1클럭, 0.2클럭 추가 오버를 해주는 프로파일입니다. 그래서 자동 오버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값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CPU 기본 클럭 손대지 마세요. 그냥 100 놔두시고요. 이 멀티코어 성능 향상 오토가 100입니다. 참고로 이것도 손댈 필요 없습니다. 무시하시고 클럭 배율 조절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뭐 55배수, 56배수 오버하겠다. 그냥 기입하시면 돼요. 숫자키로. 55, 아니 56.
근데 넣고 싶다고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뽑기 운이 좋아야 오버가 가능했죠. 밑에는 이코 클럭을 조절하는 건데요. 기본이 그 13700K 같은 경우에 42일 거예요. 요거 한 44, 45 정도로 올릴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작업에서나 어느 정도 효율이 있지, 게이밍 할 때는 이거를 올리면은 발열이 증가하고 오버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손대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오토로 드세요. 이 피코어만 수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게이밍 기준으로는. 맥스 링 레이티어, 뭐, 민링 레이티어,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캐시 배율인데요. 이거는 그냥 44, 45 정도로 해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 더 높게 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오버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IGP 비율.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 클럭을 올리는 건데, 우리가 수동 오버에서 내장 그래픽을 올릴 이유는 보통 게이밍에는 없죠. 무시하시면 됩니다. CPU 고급 설정에 들어가면은 정말 많은 옵션이 있는데, 뭐 PDV 이런 거 손댈 일이 없고, CPU 과온도보 이거는 손댈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쿨러 성능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순식간에 100 얼마까지 올라간다, 문제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까지 안 올라가게 온도를 90도 밑으로 보호할 수 있게, 스로틀링 걸리게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난 최고 성능 내고 싶다, 100도 넘어가도 스로틀링 안 걸리고 싶다, 그럼 105도 이런 설정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웬만하면 자동으로 두십시오. 기본이 아마 100도일 겁니다. 하이퍼 스레딩이 있는데, 하이퍼 스레딩을 끄면은 몇몇 개면 프레임이 올라가죠. 그래서 하이퍼 스레딩을 끄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최소 프레임이 까지는 게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하면 손대지 말고 그냥 쓰세요. 스피드 시프트, 이게 뭔지 자꾸 물어보시는데, 이게 그 물리적으로 클럭을 변환하는 기재입니다. 그러니까 전력 관리 기술 중에 하나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버클럭 할 때 끄라고 얘기하신 분인데, 특정 보드는 이걸 꺼버리면, 아니면 바이오스 버전에 따라서 꺼버리면은 내가 오버클럭 했는 클럭이 제대로 적용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1클럭, 0.2클럭 까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켜둬도 상관없다 생각해요. CPU 온도 모니터 놔두시고요. 링투코어 오프셋, 이것도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손댈 필요 없고. CPU EIST 기능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사실 예전에 우리가 그냥 전력관리기술이라 부르는 C스테이트 관련 그 옵션이랑 뭐 비슷한 겁니다. 이게 그 뭐 어렵게 적혔지만 사실 무슨 줄임말이냐면은 EIST,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스피드 스텝입니다. 스피드 스텝. 스피드 스텝 기능이라서, 스피드 스텝은 어떤 기능이냐면요, 클럭하고 전압을 같이 조절해서 전력을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그냥 꺼두시면 됩니다. 보통 올리기 위한 기술이 아니고 내리기 위한 기술이거든요. 이건 꺼두고 수동 오버하시면 돼요. 비활성화하면 되고요. 레이스트 월트도 전력 관리 기술 중에 하나인데 무시하시면 되고, 뭐 에너지 에피션트 터보, 이것도 터보 클럭을 까는 전력 관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무시하면 됩니다. 터보 부스터는 켜두셔도 상관없어요. 꺼도 상관없고, 어차피 내가 고정 클럭 해놓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터보 부스터 맥스 테크놀로지 3.0은 이제 가장 수율이 좋은 코어에다가 클럭을 더 땡겨 올리는 기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뭐 켜두시든 꺼시든 별 상관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됩니다. 놔둬도 돼요. CPU 플렉스 레이티어 조절, 이것도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냥 기본 옵션 두세요. 기본이 20이라고 적혔는데 이건 뭐 굳이 수정해서 올릴 필요도 없어요. 아, TVB 뭔지 아시죠? 뭐 터보 벨로시터 부스터였나? 아마 그 내용일 텐데, 이게 그 온도나 뭐 전력상에 문제가 없을 때 클럭을 더 땡겨 올리는 그 인텔의 새로운 부스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물론 적용된 지 좀 됐어요. 적용된 지 좀 됐는데 이것도 손댈 필요 없습니다. 예, 손댈 필요 없어요. 들어가서 뭐 수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다 놔두시면 됩니다. 그 밑에 애들은 대부분 전력 관리 기술 관련 옵션에서 다 무시할 셈입니다. 그러면 뭐 이거 여기 다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볼 거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볼 거 별로 없어요. 그냥 EIST 정도나 끄고 그 스로틀링 온도 수정이나 하고 뭐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딴 거 거의 손댈 필요 없고요. 하이퍼 스레딩도 웬만하면 켜놨으면 좋겠고요. 쭉쭉쭉쭉 내려가서 AVX 세팅은 손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이거 손대서 AVX 오프셋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작업할 때는 그 발열이 너무 심하게 되니까 AVX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클럭을 일부러 까기 위해서 AVX 오프셋을 넣으면은 작업할 때는 내가 수동 오버를 54까지 해놨더라도 뭐 52로 까진다든지 이거 2를 주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과한 부하를 받을 때 CPU를 좀 보호할 수 있는 아니면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기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건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뭐 활성 터보 비율도 수동으로 누르면은 여러분이 변경할 수 있어요. 뭐 2코어까지 부스트할 때는 54다 올코어 부스트는 53이다 이렇게 적혀있죠. 요걸 하나하나 수정할 수 있긴 합니다만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수동 오버 한다고 하면 저거 손 안 되죠. 그 말고도 뭐 멀티코어 기술 코어 몇 개까지 킨다 뭐 수정할 수 있겠죠. 2코어 몇 개 킨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2코어를 아예 꺼버릴 수도 있고 한두 개 남길 수도 있고 심지어 P코어도 수정할 수 있어요. 다 의미는 없습니다. 코어당 하이퍼 세팅 켰다 껐다 할 수도 있어요. C 스테이지 상태 제어 이거는 보통 수동 오버할 때 비활성화합니다. 터보 전력 제한 이런 거 걸지 마시고요. 코어당 터보 제한 제어 이런 거는 보통 여러분이 쿨링이 좀 딸리는 때 그러니까 SFF 시스템에 고성능 CPU 넣을 때 규격 때문에 온도를 못 잡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 제한 걸어가지고 클럭을 낮추고 낮춘 만큼 전력도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온도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오버클럭을 위한 기재는 아니기 때문에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무시하셔도 돼요. 그럼 결국 수동 오버 어떻게 한다는 얘긴데요. 결국 수동 오버는 그냥 CPU 기본 클럭 이런 거는 고정 다 두고 클럭 배율 조절만 하시는 거예요. 케이블을 사서 이거 배율 조절하고 아까 얘기했던 전력 관리수 두 개 정도만 꺼주시고 그 캐시도 솔직히 손 안 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고 쭉쭉쭉 내려와서 CPU 전압만 올리면 됩니다. 여기 CPU V코어 있죠. 요거만 그냥 좀 올려주면 돼요. 얼마까지? 뭐 1.27? 내 쿨러가 버티는 데까지 1.27이나 1.25 그 정도까지 올려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CPU 오버는 거기서 끝이에요. 그 다음에 메모리 오버가 있는데 메모리 오버도 아까 자동 오버로 편안하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수동 오버를 하고 싶다면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파보드 쓸 때 기파보드 고급 메모리 설정 누르고 들어가면은 SPD 정보라는 게 있어요. 여기 SPD 셋업에 들어가면요 얘들이 마이크로 메모리나 이 지금 마이크로 메모리 메모리 타이밍이죠. 전압이랑 그 옆에 넘어가면 뭐 있죠? 하이닉스 메모리 뭐 삼성 메모리 이런 거 오버할 때 어떤 수치를 썼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 수동 오버한다고 하면 하이닉스 메모리 사겠죠. 뭐 하이닉스 메모리 6400 넣을 때 CL40이고 RCD RP40이고 RAS84네 VDD는 1.45 줬고 VDDQ는 1.45고 VPP는 1.8 기본으로 줬고 VIMC 이거는 찾아봐도 이제 수정하는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넘어가고 RC는 126 그리고 뭐 WR은 80 뭐 이런 식으로 RFC는 942 이걸 그대로 뺏길 수가 있어요. 쭉 뺏겨가지고 뭐다? 저항목 하나하나 찾아서 넣으면 됩니다. 어디에? 메모리 세팅이에요. 메모리 이 지금 채널 타이밍이라는 거 요거 누르고 들어가면은 아까 우리가 받는 거 없잖아요. 여기서 이게 얼마였더라? 40이었나? 이건 40이고 아 똑같이 40이었나?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보고 그대로 그냥 뺏겨 넣으세요. 이거 뭐 80이었고 이거는 126이었고 이거는 80이었고 맞나? 84였나? 내가 지금 수치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여러분 아까 저 수치 보고 여기다 그대로 뺏겨 적으시면 됩니다. 스크린샷 받고 사실 저는 제가 알아서 수동 오버 넣었기 때문에 저 값을 굳이 무조건 참조하진 않지만 아까 받는 거 스크린샷 박으시고 그대로 뺏겨 넣으십시오. 응? 511이었고 뭐 411이었고 아니 416이었나? 하여튼 이런 수치를 그대로 뺏겨 적으시면 편안하게 오버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방금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여러분이 스크린샷 받고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메모리 클럭만 올리세요. 나머지는 다 뺏겨졌고요. VIMC만 항목이 안 볼 겁니다. 그거 빼고는 저기 항목이 그대로 있어요. 다 뺏겨졌고 여기서 클럭을 뭐다? 수동으로 잡으세요. 얼마 넣고 싶은데요.
아예 저는 뭐 추천 한번 넣어보고 싶습니다. 추천 받아요, 그냥. 추천 받고, 아까 메모리 설정 들어가서, 기어 모드는, 그 인텔 같은 경우에는 기어 2하고 기어 4밖에 없는데, 그냥 기어 2입니다. 뭐딴거 그냥 손대지 마시고요. 손대지 마시고, 이 SPD 셋업에 맞는 거를, 이걸 그대로 스크린샷으로 박아와서, 저도 폰 보고 따라 할게요. 여러분도 한번 보여주는 게 좋잖아. 스크린샷 나도 박아놓은 게 있어요. 잠시만요. 자, 하이닉스 걸, 그대로 뺄게요. 하이닉스 6400 걸. 이게 6400 거예요. 스크린샷 받고 나와서, 메모리 채널 타이밍 누르고, 자, 처음부터 하자면은, 42, 42, 41을 이거 딱 누르군요. 42, 42, 84입니다. 84고, 26, 80. 쭉쭉쭉쭉 내려가고, 여기 거를 15. 내려가고, 511은 511 그대로. 그리고 415 415네요 415자 저도 옵션 보인 대로 그대로 따라서 박아 넣었습니다. 여러분한테 얘기해 둔 대로 다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하나 남았는데 이거예요. 23. 자 그대로 놓고 CR 값은 2 이러면 이제 다 뺏겨 넣고 적은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메모리 타이밍은 이렇게만 바꾸시고요. 그래서 빠지고 우리가 이번엔 손안 대는 게 있잖아. 뭐안 됐을까요? 메모리 전압은 손안 댔죠. 메모리 전압은 손 댑시다. 메모리 전압은 여기 항목에 맨 밑에 가면 있어요. 자, VDD 아까 우리가 받는 스크린샷에는 몇으로 돼 있던가요? 네, VDD는 1.45로 돼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1.45로 주세요. VDDQ는요? VDDQ도 1.45네요. 1.45 그대로 주십시오. VPP는 그냥 기본이 1.81이더라고요. 뭐, 추가로 수정한 게 없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고쿨러 오버를 하고 싶으면은 위에 VDDQ도 수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VDDQ가 IO 전압이거든요. 저게. 예전에 IO로 적혔었는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1.3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13이 아니고 1.3 이 정도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높은 클럭으로 오버하고 싶으시면. 그리고 남았는 게 SA가 남았는데, SA는 시스템 에이전트라고 그냥 한글로 박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SA로 이렇게 했었어요. 요것도 1.3 정도 주시면은 오버클럭 하는데, 메모리 오버클럭 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됩니다. 딴 거는 굳이 손댈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수동으로 할수 있어요. 자, CPU는 수동 오버를 숫자를 안 넣어놨는데, 저장하고 나가면은, 7000이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이제 방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영상이 잠시 나왔습니다. 부팅이 좀 늦네요. 원래 이게 오버하고 저장하고 나가게 하면은 이게 부팅이 좀 늦어요. 이거 급해가지고 못 기다리시고 컴퓨터 고장났다 하거나 아니면 중간 리셋 누르거나 파워 버튼 누르고 강제 중립해서 켜가지고 내가 저장했던 프로파일이 정상적으로 적용되는데도 모르고 아 오버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좀 끈기 있게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기다려주시면은 저장되고 나가면서 클럭이 7000이 적용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얘 7000은 아무 메모리 쓴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뭐 삼성 메모리 가지고 아니면 마이크론 메모리 가지고 7000 넣어봤자 안 들어가거든요. 하이닉스도 사실 7000이 안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뭐 4800짜리 하이닉스 사든 5600짜리 사든 안 들어간 경우 많으니까 7000이 안 들어간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버클럭 하시려면은 저처럼 이렇게 7000 넣지 마시고 아까 6400이죠. 6400 그걸 넣어보고 그것도 실패하면은 포기하시고 6400이 들어갔다. 그럼 거기서 뭐한200더 주거나 그러시면 돼요. 심지어 프로파일 불러온 상태에서 클럭만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그 중급자용 오버클럭도 알려드렸습니다. 아, 어때요? 팁이 좀 되셨나요? 저도 이제 바이오스 항목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버에 관련된 항목은 대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오버클럭 해보시고 안 되는데 나는 왜안 되냐 물어보셔봤자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 CPU나 메모리는 어디까지는 뽑기운이 있고 사용하시는 보드 등급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수치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뭐 메모리 컨트롤러 문제도 있고 보드의 품질 문제, 뭐 레이어 같은 거 그런 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제가 CPU 뽑기운이 정말 나빠가지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안 들어가면 그냥 수치를 낮추십시오. 저보고 해결해달라고 해봤자 해결해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성전님 말대로 했다가 컴퓨터가 영향 안 켜진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바이오스 리셋하는 방법에 대해서 남겨놨으니까 그냥 제 유튜브에서 바이오스 리셋 검색하시면은 그 방식 따라하시면은 컴퓨터가 원래 세팅으로 돌아가면서 켜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버클럭에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잘 모르겠다면은 처음에 알려드렸는 뭐였죠? 그 자동 오버 방법 있잖아요. 메모리라든지 CPU 자동 오버하는 거. 그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수스하고 MSI 엣지라고 왜안 알려주나 하실 텐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영상이 많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짧은 시간에 짤수 있는 거고 지금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 보드가 마침 기가바이트 거고요. 또 기가바이트 영상이 비교적 적으니까 팁으로 올려드렸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혹시나 뭐 시간 나면은 밀려있는 인텔 논K 프로세서, AMD 논엑스 프로세서, 4070Ti 이런 거싹다 리뷰를 끝내고 난 뒤에 천천히 하나하나 올려드릴게요. 그 끝나면 또 월경적도 해야 되고 제가 Z790 보드 품질 비교표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 알아요. 내가 쓰는 보드 왜안 알려주냐? 아쉽다. 아는데 당장은 형편이 안 되네요. 기빠보도 사면 되지 뭐.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